제가 힘들어하는 거나 고민들이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들어주시고,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일 인증이나 주간 점검 할 때도 그때마다 바로 피드백 해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체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김이프 지원하게 된 계기가 그 매일매일 주간 점검 이렇게 관리해주시면서, 그리고 주중에 주말 일요일마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관리를 받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, 일단 독학생이어서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, 아, 하기 싫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, 피드백도 되게 깔끔하게 해주시고,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, 좀 느슨했다 싶으면 좀 채찍 같은 것도 주셔서, 저는 아, 이래서 대치동 1타 강사구나 싶었습니다. 일단 제가 지방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런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였는데, 전과목 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저로서는 김이프가 없었으면 솔직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못 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최저를 맞춰서 이번에 제가 가장 원하는 일지만 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데에는 김이프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. 민정쌤 강의는 그 약간 공식 위주로 막 문제를 어떤 지문은 어떻게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어려운 질문이 나오든 어떤 쉬운 질문이 나오든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도록, 문학작품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고등학생 때 친구가 민정쌤 찐먹 강의가 너무 재밌다가지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선생님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? 이래서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.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국어 다른 강사님들 찐먹 하면서 봤는데, 민정쌤 거 미리 보기를 한번 봤는데 약간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약간 저한테 잘 안 느껴졌고,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민정쌤을 자연스럽게 현역이랑 재수 둘 다 고민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신먹을 가장 좋아합니다. 낯선 시 독해하듯이 먼저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EBS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시는데, 그 낯선 시 독해와 EBS 연계학습을 같이 할 수 있고, 또 국평이나 수능장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잘 떠올라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단일미가 있는데, 저는 민정쌤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글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글 읽는 방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은 정말 딱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. 단일비는 약간 수능에서 보는 전체 영역을 다 총괄해서 듣는 강의였어서, 제가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잡아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주는 강의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그래서 그냥 어떤 과목 불문하고 일단은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선생님께서 정말 없으셔서, 저는 그냥 이 화면 너머로도 진짜 느껴져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,
대치동 1타 강사라고 하면 느낌이 너 그러면 안 돼. 너 그러면 대학 못 가.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하고 좀 거리감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민정쌤은 그런 틀을 제게서 깨부신 선생님이었습니다. 어? 너 그렇게 하면 국어 조금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? 어떨까? 하고 조언을 내주시는 선생님이었고 제게 수험생활 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고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중에 너무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면 민정쌤 강의를 보면서 오히려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!